안녕하세요. 제가 이거 영상 찍는 거는요, 예뻐서 한번 찍는 겁니다. 저희 집 정원이고요. 이거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. 이거 그 전에 내가, 제가 그, 제 동생 집에서 얻어온 거예요. 얻어왔는데, 뭐, 어떤 사람은 뭐, 단풍 새덤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. 이게 또 가을에는 또 단풍 들고 그러더라고요. 그리고 또 뭐, 기린초라고 또 부르는 사람도 있고, 뭐, 그래요. 근데 제가 이거 하도 예뻐가지고,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립니다. 이거 보여드리는 이유는요, 제가 맨날 이유 얘기하는데, 재밌어서 그래요. 2년 전에 갖고 온 거고요, 이게. 2년 전에 갖고 왔는데, 지금, 요거는 이제 우리 또, 우리 처형 집에서 또 이제 갖고 온 거고요. 요건 이름도 몰라요. 근데 이렇게, 요건 꽃 이렇게 피는데 이것도 작년에 갖고 온 거예요. 근데 이것도 돌 사이에 이렇게 심었습니다. 저 단풍 새덤은요, 2년 전에 갖고 왔는데, 어디다 갖고 왔냐면은, 여기 화분, 요 화분이에요. 요 화분에, 한 5개 정도, 6개? 요 정도 이렇게, 가을에 빨갛게 단풍 들어가지고 있는 걸 2년 전에 갖고 와서 제가 노지에 심었습니다. 그때 심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거는 작년에 이제 다 옮겨 심은 거고요. 얼만큼 퍼졌냐면은, 이렇게 올려서 번식력이 장량이 아니에요. 아주 보기 좋아요. 예쁘고요. 뭐 기린초라고 그러는 거는, 왜 기린초라고 불렀는지 그 좀 약간 이해가 가는 게 뭐냐면요, 약간 응달지고 비가 오고 이러면 또 이렇게 이렇게 이 기린처럼 이렇게 쭉쭉 또 올라와요. 이렇게 그래서 기린초라고 그랬나, 그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보고요. 참 예뻐요. 참 예쁘고. 이제 이게 꽃피입니다. 이제 꽃멍울이 지금 많이 이렇게 올라오는데, 이 정원 같은 데 이렇게 심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것뿐이 아니고요. 그 그릇으로 하나 갖고 온 게 또 이쪽으로 건너서, 길 건너서, 뭐, 길, 아, 이거 조그만 그, 우리 정원에 건너서. 이게 제일 처음 심은 건데, 이제 이렇게 약간, 좀 단풍도 들고 영양이 현차나서 그런지, 요쪽에는 좀 그래요. 그리고 이제 이것도 작년에 여기서 옮겨 심은데, 뭐 저쪽으로도 지금 엄청납니다. 이 안에도 이거 다예요. 그리고 그 조그만 데로 갖고 온 게 이렇게 많이 퍼졌어요. 여기 돌아가가지고, 계속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. 얼만큼 번식을 했냐면요, 화분 하나가. 뭐, 저 안에도 엄청납니다. 지금 저 안에도 다 이거고요. 단풍 새던 이거고요. 이렇게 여기서 또 일로 건너서, 제가 뭐 건너가기 힘드네.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도, 그러고 이제 이쪽 뺑 돌아가면서 일로 다 있고요. 저쪽으로도 가운데 있고, 이제 이거는 이제 올해 제가 한 달 전에 이제 이렇게 옮겨 심은 거예요. 하나씩 꼽아가지고 한 달 전에 이렇게 옮겨 심은 거고요. 하단이가 만들어가지고, 그래도 하단 만드는 것도 동영상 다 해서 올렸는데요. 이것도 이제 좀 있으면 여기 꽉 찹니다. 네, 이제 정원 안에도, 제가 많이 심었어요. 심는 이유는 뭐냐면, 이쪽에 이제 채송화 이런 것도 많이 나오지만, 풀이 많이 나와가지고, 풀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
이걸로 이 안을 장악하려고 풀 안 나오게끔 풀이 못 자라요. 그래서 이렇게 여기 이제 거의 뭐 조만간에 꽉 차겠죠. 제가 뭐 이거 좀 잘라서 심어야 되는데 이렇게 풀이 나게끔. 근데 이게 뭐 제가 영상에 올리는 이유는요, 너무 번식력이 강하고 또 예쁘고 잘 살고 뭐 이게 이름이 단풍 새덤인지 기린촌지 아니면 장미 새덤인지 어떤 이름인지 확실하게 몰라가지고, 또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에다 이름도 제대로 달아주고 이랬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제가 한번 이거 번식력 또 강하고 이래가지고 한번 영상에 이렇게 담아봅니다. 지금 비가 오는데요, 제가 영상 이렇게 담아서 한번 올립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